근데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개그맨들은 처음 유행어나 이런 걸할때 그런 생각을 해요. 아, 이 유행어가 광고에 어느 정도 쓰일 수 있냐. 그 김성희 씨 유행어가 광고에 쓰이기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. 전적으로 이 감기약 믿으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뭔가 신뢰를 주는 실제로는 그래서 말이잖아요. 그렇게 많이 쓰였잖아요. 그쵸, 그쵸. 근데 저희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역으로 뭐 모두 다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유행어가 없기 때문에 그 콘티에 보면 장도연 씨 이거 꼭 해주세요가 있어요. 내가 나를 이렇게 패러디해서 돈을 번다. 전 너무 좋았거든요.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제 개그맨분들은 그런 거를 스스로 만들잖아요. 본인들이 만든 순수 창작이니까. 근데 이제 배우들은 뭐 감독님, 작가님, 동료 배우들과 함께 만들어간 캐릭터니까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고. 저도 김성욱 씨 말을 너무 이해하는 게 도깨비 끝나고 저라고 왜 그런 제의가 없었겠어요? 그런 거 없었어요? 도깨비방망이 뭐 돈. 아니, 아니. 도깨비방망이 뭐 돈. 아니, 아니. 다 갈려요, 막 이런 거. 그 저승사자 복장으로 광고하자고. 아, 예. 뭐 페도라 썼다 벗었다 뭐 이런 거 하자고 해서 저도 다 거절했거든요. 그렇게 거절한 게 저도 한뭐 대여섯 개가 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그렇게 제 캐릭터가 소비되는 것도 저는 원치 않았고, 그다음에 상업적으로. 함께 작업을 한 우리 동료 배우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았고, 그다음 감독 작가님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았고,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너무 저는 잘알것 같습니다.